자, 오늘도 미국 주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한경 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보내버리려고 했네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주말에 네.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해가지고 아유,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요즘에는 잘 못 보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됩니다. 그쵸. 지금 예, 아주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예, 게 끝난 아니죠? 게 아닌데 사실은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제가 그 매주 뉴스를 보는데 가장 핫한 뉴스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2.2조 달러 부양책은 착수금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착수금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돈을 막 쓰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아주 굉장히 위험하다고 좀 말씀한 거고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아마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그 국가 재정이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또 세금이죠. 예. 예. 어디서 오는 예. 거겠습니까? 예. 그게 또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좋아지면 괜찮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검색어 1위가 소득하위 70%입니다. 그러니까 소득하위 네, 하위가 네. 어느 정도까지 해당이 됐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굉장히 또 지금 힘든 시기를 많이들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 부디 이러한 코로나19 이슈가 빨리 전 세계적으로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함께 공부하는 미주알 고주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죠.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보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월가의 뜨거웠던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네 가지 이슈 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한 달 만에 3거래일째 상승을 한 부분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기록적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잠시 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트럼프의 2조 달러 부양책에 서명한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 달 만에 3거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4거래일이 되길 바랐지만 금요일에는 좀 하락했죠. 네, 그 지난 화수목 3일 동안 달리긴 또 너무 많이 달렸다는 그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 경우에는 80년 만에 좀 최고의 상승률을 주간 단위로 기록했고요. 네. S&P500이 한 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했지만 결국은 금요일날 주가 좀 내리면서 약간 빛을 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를 보면은요, 다우지수는 12.8%가 올라갔고요. S&P500도 10.3% 올라갔습니다. 나스닥도 9.1% 올랐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지난 월요일 대비 목요일까지 무려 100%, 99.5%가 상승한 결국 보잉 때문에 다우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날은 다시 S&P 500 기준으로 보면 3.4%가 빠지면서 한 달 내내 평균이 나오겠지만 2.7% 정도 매일매일의 등락 평균이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여지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오늘 밤에 열린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20달러 이하까지 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면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선물은 다시 플러스 약간 돌아섰거든요. 네. 그만큼 변동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것은 많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많은 바이러스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식시장이 이미 녹아져 있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것도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첫 번째 이슈 한 달 동안에 이제 3거래일째 오른 상황 그러나 이제 약세로 또 돌아섰고 지금 또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을 살짝 기대해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죠. 두 번째 이슈는 기록적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예상했던 대로 사실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예상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 주간 단위를 보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000만 명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328만 명이 정확히 찍혔는데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건 큰 기업은 중소기업을 하신 분들이 물론 다수로 일단 일시적인 해고를 했지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던 손발을 맞추던 친구가 어렵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면 그 친구가 바로 또 딴 일을 갈 수 있으면 일을 다시 했을 경우에 자기 자리에 다시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평균적으로 3분의 1만 해고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균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제 지표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됐고요.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만 일단 말씀드리면 오늘 밤부터 나오는 것이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있겠고요. 네. 수많은 PMI 같은 게 나옵니다. ISM, PMI, 제조업, 비제조업이 있는데요. 지난 2월 말 대비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지역별로 보면 PMI 같은 경우, 텍사스 PMI 같은 경우 보면 40 이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50 이하는 불가피하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ADP 민간 신규 일자리, 민간 신규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 나오겠고요. 금요일 날은 매달 가장 중요한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 모두 5년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지난달까지 3.5였는데요. 올해는 이번 달에는 3.8이 발표될 것 같은데 그나마 이거는 3월 경제에서 절반 정도만 반영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올 실업률이 거의 10%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것도 그게 너무 이 수치들 갖고 놀라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놀랄 일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앞서도 반복적인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안전 경제 지표 4월부터 시작될 소위 1분기 실적 시즌도 기대할 것이 없고 상대 낮춰져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 물론 다수는 아니고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모든 경제 지표나 실적도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은근히 꽤 많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중국에서 관련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염두를 해뒀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3월에 유럽이나 미국에 있어서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또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또 이 예상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덜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충격적이라서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세 번째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의 서명. 네. 사실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급하죠. 급해서 지금 2.2조 달러의 부양책을 서명을 하면서 네.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2.2조 달러 너무 부족하다 그쵸. 하면서 아마 더 증액시킬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나 증액시킬까요? 지금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고요. 네, 굉장히 간단한 계산입니다. 물론 7만 5천 달러 이하의 연봉자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500달러 지급하거든요. 어린이는 더 많이 주네요? 500달러. 1인당 1,200달러? 예, 어린아이가 500달러. 네. 너무 이제, 이제 관심이 없, 우리 관련이 없잖아요, 저희는. 어쨌거나, 네. 우리 이제 소위 아까 얘기했지만 70%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네. 얼마 전에 했던 그 연설에서 그런 얘기 했죠. 10만 명만 사망하면 다행이다. 베리 굿 잡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2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10만 명에서 20만 명은 상당히 선망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약간 인명을 경시하는 듯한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이게 뭐 지금 해충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 정도로 일단은 트럼프가 이 상황을 잘 직시 못하고 있다는 부분 비판받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부분을 같이 보여주는 그렇죠. 그림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쏟아부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걸 표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하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약간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어서 저는 미국의 확진자 추이가 이게 정말 진짜 이게 사실인가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13만 명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검사를 하면 할수록 증가하는 폭이 커질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뭐 그건 이제 지금은 거기에 갖다 댈 필요가 없고요. 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리우 쪽만 해서 200만 명이 지금 노숙자 같은 사람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 그냥 걸리면
의료는 아주 서비스 못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미국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확진이 아마 증가할 거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편은 이제 여름이 오면 약간 좀 감소할 거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겨울도 또 한번 유행할 수 있는 그런 병으로 많은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멀리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코로나 관련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 이야기하지만 백신과 네, 치료제가 없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뭐 길리어드 화이팅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길리어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빨리 관련된 기업이나 이제 네, 의학계에서 그렇죠. 관련된 치료제, 백신 하루빨리 만들어야 또 이러한 부분이 금융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냥 단순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무섭게 퍼져서 이렇게 또 경제가 위축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경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말에 저희 쪽 유튜브 하면서 그 이산화질소 농도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 공장이 돌고 차가 다니고 해서 이제 공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청정해져 있는 지구의 표면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예. 지구가 전 약간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가 이제는 좀 쉬고 싶어서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린이에게 예. 약간 이제 동화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구가 쉬고 싶어서 이제 사람들아 제발 그렇죠. 이제 예, 그렇죠. 모든 걸 멈춰줘라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탐욕스러운 예. 인간들한테 어떤 보내는 경고장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뉴욕에 사실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보면은 그 홈리스 분들만 빼놓고는 다 집에서 있다 뭐 이러면서 관련된 사진도 보고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이 이제 없자 동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뺏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전체적으로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뭐 자연, 환경 그리고 우리의 그 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저는 이게 또 패러다임의 뭔가 변화를 또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계기가 크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네 가지 이슈 확인해봤고요. 부디 오늘 시장 어떻게 미국 시장 상승할까요? 누구도 맞추기 힘들겠죠? 좀 조심스럽게 뭘 봐야 되죠 오늘은? 그냥 좀 겸손하게 좀 바라보던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 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많은 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다르시겠지만 지난 주말 동안 그 비 오는 날 혼자서 교황님이 혹시 기도하신 거 전 세계 생중계한 게 보셨잖아요. 저희를 버려두지 마소서 인류에 대한 마지막 기도 이런 걸 하셨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있다 보고 있고요. 시장 너무 크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셨네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숙연해지네요. 또 교황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오늘 지금 선물로 보게 되면 WTI가 지금 $20의 턱걸이에 지금 안착해 있는 그런 네. 모습이에요. 많이 깨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다 중요하지만 유가가 만약에 WTI가 $10대로 보게 된다면 이 역시 좀 충격적일 게 아닐까 싶어서 오늘 장의 흐름은 여기에 달려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가. 예, 유가. 유가는 정말 뭐 그냥 제가 운전만 하면 다니고 투자 안 하면 상관없겠지만 예, 이게 투자를 또 연관시켜 보면 굉장히 또 충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한 흐름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얼 고졸 이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